네, 오늘 뉴스인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시장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올라가줬으면 좋겠긴 네. 합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국내 대기업들 얘기를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규모 투자 계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어제 또 동시에 네 그룹이 모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른 이제 기대감도 상당한 상태이고요. 삼성, 현대차, 롯데 그리고 하나 그룹까지 총 587조 원대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밝히게 된 건데요. 예. 특히 삼성은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라는 이런 비전 아래 향후 5년간 450조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이제 현대차 그룹, 롯데 하나 그룹까지 해서 총 150조 원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고요. 이제 막 새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협력 계획들도 줄곧 발표가 되고 예.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 이번 투자는 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기조 그리고 뭐 기술 강화 의지라든지 한미경제동맹 강화 이런 흐름 속에서 부응을 한 것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이후에 삼성이랑 현대차 쪽에서 이제 대규모 해외 투자 쪽에 대한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런 동시에 그럼 국내 투자는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국내 투자도 역시나 챙기면서 등한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이제 세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벤처기업 같이 키워서 이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확장하는 이러한 내용들도 대규모 포함이 됐습니다. 즉 투자의 명분도 좀 두둑히 챙기고 또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이런 실리 목적에서 이런 투자 규모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달에 이런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거고 또 증시에도 좀 활력을 불어다 주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이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이슈인데 삼성이 강조했던 게 이제 반도체 부문의 이제 초격차, 기술 초격차를 줄이겠다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향후 5년 동안 450조 원대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360조 원 정도를 국내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체 비중 중에 한 80% 상당을 국내에 쏟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지난 5년에 비해서 전체 액으로 봤을 때는 한 30% 증액을 한 것이고요. 국내 투자로만 봤을 때는 40%나 증결을 한 그러한 수치입니다. 크게 세 가지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AI 같은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황을 보시면 메모리 쪽은 삼성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쪽에서 견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예. 추세이고요. 그리고 뭐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은 아직까지 조금 뒤처지는 형국이어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를 하고 여기에 이제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쪽에서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건데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에서는 이미지 센서라든지 통신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이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하고요. 파운드리에서는 이 3나노 조기 양산을 통해서 예. 점유율 확대를 노린다는 목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예.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뭐 국가 안보 사업으로도 이제 증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수 선진국이라든지 대형 제약 기업들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설립을 했고 이어서 12년도에 에피스라는 곳도 같이 설립을 했는데 이 CDMO 그러니까 바이오 이 제약 위탁 개발 생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4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데 5, 6공장까지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신약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확대를 해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신화처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같은 부분도 투자를 적극 하겠다고 했고요. 또 주목해볼 것은 예. 상생안도 대거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ESG 기조가 역시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향후 5년 동안 신규로 8만 명을 채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신규 공채를 통해서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 벤처 기업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공장 전환이라든지 기초과학이나 원천 기술 이런 연구 개발을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투자비도 확충을 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쪽은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고 현대차도 대단합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도 105억 달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5배에 달하는 규모를 또 국내 투자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이제 추가적으로 국내에도 많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이렇게 현대차 그룹 3사가 전동화 친환경 사업을 촉진을 하고 또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향후 2025년까지 국내에만 6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핵심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미래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고객이나 기존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기존 사업 투자도 병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16조 원대 규모 가장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전동화와 친환경 사업 고도화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을 이제 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순수 전기차 비롯해서 수소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겠다라는 목적인데요.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시면 PBB라고 해서 목적 기반 모빌리티,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용도를 달리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거든요. 이제 내 외부 디자인이나 좌석 배치 이런 것들을 하는 개념을 이제 현대차에서 2022년 CES에서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전용 공정을 신설을 한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새로운 플랫폼을 내놓겠고 또 폐배터리 재활용 영역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미래 신기술 투자를 위해서 9조 원가량을 또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분야는 크게는 로보틱스 그리고 UAM 자율주행 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완성차를 넘어서 전체적인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모를 하겠다, 가속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미국 쪽의 투자 얘기를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이 13년 만에 미국의 3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알라바마 공장에서 이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미 수치로 증명이 됐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투자가 분명히 현대차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 12%대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삼성, 현대차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체 합쳐서 어쨌든 총 한 600조 원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우리 대기업을 했을 때. 그러면 롯데와 한화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어떠한 내용입니까? 롯데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뭐 화학 부문까지 총체적으로 투자를 37조 원가량 5년 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역시나 CDMO 쪽에 공장 증설하는 데 1조 원가량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모빌리티 쪽에서는 UAM을 신경을 쓰고 있죠. 이런 부분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유통사업을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조 원가량을 대규모 복합몰 개발 추진하는 데 쓰고 또 기존 점포 리뉴얼을 적극적으로 백화점이랑 마트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투입을 하고요. 또 미래 먹거리로 대체육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 쪽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 탄소 중립, 그리고 우주 항공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에너지 부분 쪽에서는 태양광 쪽을 이제 김승현 회장 장남이 하나솔루션 대표로 있으면서 주력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쪽과 함께 우주항공 분야에서 위성체, 또 위성발사체, 그리고 UAM까지 개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역시나 신규 일자리에 대한 계획도 내놨습니다. 5년 동안 2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이제 뭐 LG, SK도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네. 보면 흐름을 추가적으로 따라서요. 이번 주 내에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나온 바는 없고요. 그러게요. 또 소식이 전해지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식이 나오면 전해주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통큰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미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각 기업들의 승부수가 투자 계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대규모 투자 계획이 결국에는 그룹의 장기 성장 목표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신다면 이제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 계획이 지금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 그러니까 성과 가시화까지는 좀 시일이 걸리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이 투자를 활용한 전략을 세우신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기업들의 방향이 아주 크게 획기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증시에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함께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조금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룹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 했더니 좀 현대차 쪽을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드웨어 기업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변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이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쪽 같은 경우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미국 공장 관련해서도 조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부분들, 미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도 비현대차 계열 부품사, 뭐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만도 같은 경우도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롯데 지주 같은 경우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바이오 쪽도 그렇고 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확대되는 구간이어서 재평가의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언급도 있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투자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어제장에서도 그렇고 오늘장도 좀 꿈틀거리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거리를 좁혀가면서 체크해보실 필요도 분명히 있겠네요. 이제 관심 있게 이슈 체크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